우리는 오늘 이별했다. 2년 반에 걸친 연애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났다. 하나도 힘들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.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렇게 우는 것밖에 없었다. 얘들아, 나 헤어졌어. 헐, 괜찮아? 헐, 진짜? 어디야? 친구들의 위로도 그때뿐 금방 다시 혼자가 된다. 싸우고 싶어도 이제 나는 싸울 사람이 없다. 다시 진우에게 연락이 오진 않을까? 내가 먼저 연락해볼까? 연결이 되지 않아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되며 삐 소리 후 통화료가 부과됩니다. 나만 아직 잊지 못했나 보다. 걔에게 나는 없는 존재인가 보다. 뭘 해도 자꾸만 진우 생각이 난다. 그런데 왜 우린 헤어진 걸까? 헤어질 때 왜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말만 한 걸까? 헤어질 때 걔가 했던 말이 자꾸만 생각난다. 나 너한테 한 번도 진심이었던 적 없어. 사람은 생각보다 금방 괜찮아진다. 이제 너 아마? 당연하지.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힘들 수 있나 싶다가도 이렇게 금방 또 없던 일이 된다. 혼자 걷는 거리도 혼자 마시는 커피도 이제는 익숙하다. 만날래? 저기 먼저 말해. 잘 지냈어? 난 잘 지냈지. 무슨 일이야? 왜 이제서야 너는 나를 보고 싶어 하는 걸까? 저기 할 말 없으면 나 갈게. 난 할 말 없다. 잠깐만. 내가 많이 늦었지. 그래서 더 미안해. 내가 헤어지자 했던 거 다 거짓말이야. 그때는 감정에 막 너무 급급해서 내가 막 아무 말이나 다 했어. 내 자존심만 세우고 내 생각만 하고 그냥 내가 다 미안해. 내가 잘못했어. 미안하다는 말을 지금이 아니라 그때 했더라면. 우리 다시 만나자. 2년 반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끝나진 않았을 텐데. 채린아, 우리 행복했잖아. 우리 좋았잖아. 우리 이대로 끝나면 안 되잖아. 한 번만 더 기회를 줘. 응? 진우의 얼굴을 보니 우리의 좋았던 때가 떠오른다. 하지만 진우야, 나 이제 잘 지내. 너가 없어도 괜찮아. 너도 곧 괜찮아질 거야. 우리 그냥 추억으로 남겨두자. 그동안 고마웠어. 잘 지내. 이제 우리의 기억은 추억일 뿐이다.